안녕하세요. 이민 컨설턴트 허인영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비자 영주권을 접수하고 기다리는 고객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특히 첫 비자나 영주권인 경우에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참 조바심 나시죠? 저도 그 시기를 지나온 사람으로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캐나다 이민국가 오피서들의 업무 태도는 한국의 관공서 공무원들과는 달라도 정말 너무 다릅니다. 한국의 관공서는 기본적으로 일 처리가 굉장히 빠르죠. 또 약속한 시간을 넘기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캐나다 시민권자는 요즘 한국 방문 시에 비자가 요구되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한국에 가기 위해서 한국 대사관에 F4 비자 신청하고 격리 면제 신청을 하고 한국에 도착해서 거소증 카드 발급까지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시민권 증서를 잃어버려서 캐나다 이민국에 재발급을 받는데 7개월이 걸렸고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 심사는 한 달도 안 걸렸고 격리 면제서는 3일, 거소증은 2, 3주 만에 받았습니다. 한국 업무는 모두 관공서에서 말한 기간보다 더 빨리 처리가 되었어요. 역시 한국이란 소리가 절로 나오던데요. 이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진 우리한테 캐나다 이민국의 업무 태도는 정말 속 터질 때가 많습니다. 이민국은 공식적으로 수속 시간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걸 그대로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수속 시간은 수속에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대기 시간이 이만큼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타임라인은 지금 시점에서 심사가 마무리된 신청서가 심사에 걸린 평균적인 시간입니다. 즉, 내 신청서가 이 정도 되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승인이 난 신청서가 이만큼 걸렸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것도 정확한 시간이 아니고 평균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은 한국처럼 이 기간 안에 수속을 끝내주겠다라는 약속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속 시간을 넘겨도 소식이 없을 때 너무 불안하겠죠. 이 기간이 이미 지나도 안 나오는 경우에 당연히 이민국으로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왜 늦어지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에 대한 답변을 주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통은 별 문제 없고 진행 중이니 기다리라 라는 말뿐입니다. 수속 시간은 자주 업데이트 되는데요. 업데이트 되는 타임라인이 꼭 내 신청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답답하시겠지만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수속 시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 접수일 기준으로 신청서가 처리되는 상황을 잘 주시해야 합니다. 혹시 이미 수속 시간을 경과했다면 이민국으로 연락을 해서 만에 하나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내 신청서가 심사 중에 분실되지는 않았는지 체크하고 또 빠른 수속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SK와 수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염려 마시고 편히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저희 수속팀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수속을 체크하고 소식이 있으면 눈썹 휘날리도록 빨리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당부드릴 것은 이민국이나 노동청이 발표하는 타임라인은 큰 폭으로 변경되기도 하고 또 발표한 타임라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비자 수속은 꼭 결과를 확인한 후에 다음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속이 두 달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하고 회사도 그만두고 집도 팔았는데 수속이 4, 5개월로 늦어지면 여간 곤란한 상황이 아니겠죠. 영주권 수속이 특히 많이 지연되는 경우는 대부분 범죄 기록이 있어서 추가 심사를 받거나 수속 중에 결혼을 해서 가족관계가 변경이 된 경우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특정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운 나쁘게 지연되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민국의 G노트를 신청해서 좀 더 자세한 수속 상황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인데 범죄 심사를 추가로 여러 번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민국 내에서 다른 신청자와 혼돈이 되었거나 동명이인의 범죄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내 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운이 나빠서 상당히 지연된 경우입니다. 취업비자, 학생비자, 방문비자와 같이 임시 거주비자를 캐나다 내에서 연장하는 경우, 수속이 지연되면 연장된 비자를 받기 전에 비자가 만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자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했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동일한 비자를 연장한다면 만료 후에도 같은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 비자에서 학생 비자로 연장을 했으면 비자 만료 후에도 계속 공부할 수 있고, 취업 비자 소지자가 취업 비자를 연장했다면 만료 후에도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자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 비자가 만료되면 의료보험이나 운전면허증도 만료가 돼버릴 수 있는데요. 이때 의료보험은 단 한 해에 한해서 3개월 연장을 시켜주니까 잊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고요. 영주권 신청을 하고 파일 넘버를 받은 경우는 주정부 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의료보험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은 비자 신청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가면 연장이 가능하니까 이건 문제가 안 되겠네요. 어쨌든 비자가 만료되고 나면 마음이 편치 않고 이런저런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으니 비자 연장은 항상 미리미리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SK는 모든 고객분들의 비자가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서류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또 중간 과정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수속이 느려서 답답하시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